안녕하세요. 저는 부흥중학교 수석교사 오오영입니다. 열핀창을 이용해 실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안하기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과학 블렌디드 수업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업 소개는 첫째, 수업 주제 선정 이유, 둘째, 수업의 키 포인트, 셋째, 수업 진행 및 피드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열팽창의 특징과 생활에서 사례를 알고 학생들이 이것을 적용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탐구 역량, 과학적 의사소통 역량, 과학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자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즉, 삶과 연결된 과학으로 미래 핵심 역량 기르기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이 수업의 키포인트는 다음 네 가지 앱 또는 기능의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사용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패들렛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자료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앱입니다. 또한 벽, 캔버스, 선반 등 다양한 형태로 담벼락을 만들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모듬별로 선반을 만들어 학생들이 조사한 자료를 올리고 모듬별로 토의하여 발표하고 학생이나 교사가 댓글을 달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줌의 소회의실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모듬별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회의실에서 자료와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2, 3차시 모듬 활동을 할 때 이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평소 발표하지 않던 학생도 이 소회의실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잘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소회의실에 들어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퀴즈앤 앱입니다. 이 앱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였고요. 선택형, OX, 설문 등 다양한 퀴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 방탈출 게임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2차 시에 골든벨을 울려라라는 활동을 이 퀴즈 앱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차시 온라인 영상 수업한 학생들의 형성평가를 이 앱을 통해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개인별 성취 여부와 그리고 틀린 문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제를 풀며 피드백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네 번째로 멘티미터는 워드클라우드, 퀴즈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앱입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3차시에 사용했는데 1, 2차시 수업 피드백을 위해 학생들이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을 써보는
워드 클라우드로 사용했습니다. 교사는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며 연결짓기 그리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1, 2차 시 전시 학습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진행 및 피드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3차 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1차 시는 열팽창이 뭐지? 라는 주제로 원격 영상 수업을 진행하고 2차 시는 생활 속 열팽창 이용 사례 및 원리라는 주제로 모듬별 과제 수행을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며 3차 시는 열팽창을 이용한 생활 아이디어 제안하기라는 주제로 등교 수업 또는 실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차 시에서 학생들은 미리 과학 공책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에 대한 대답이나 내용 정리들을 공책에 정리하고 패들렛에 올리면 교사는 이 내용을 피드백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올린 자료입니다. 2차 시는 실시간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도입에서 학생들은 골든벨을 울려라 퀴즈를 풀고 교사는 각 문제당 성취 여부를 보고 피드백을 실시합니다. 골든벨을 울려라는 등교 수업 때는 교사는 PPT, 학생들은 화이트보드를 이용해 보드마카로 써가면서 실시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 퀴즈N을 활용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사는 제목과 문제, 정답을 작성하고 주소를 줌 채팅방에 올려주면 학생들은 접속 후 로그인 없이 핀 번호만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학생들의 명수가 숫자로 나타나고요. 준비되었으면 자,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시작. 문제 푸세요. 온도. 온도지.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 네. 야, 선생님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문제가. 모듬별 열팽창 이용 사례와 원리를 토의하기 위해 학생들은 소회의실로 보냅니다. 학생들은 소회의실에서 1차 시에 패들렛에 올린 과제를 보며 원리를 서로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교사는 각 모듬별로 소회의실로 들어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거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 최종 자료를 패들렛에 올리도록 안내합니다. 토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소회의실에서 나와 열팽창 이용 사례와 원리를 각각 두 가지씩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3차 시에 수업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 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차 시는 등교 수업 또는 실시간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둘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학생들은 멘티미터 앱에 교사의 코드 번호를 넣고 단어나 문장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교사의 창에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뜨게 되죠. 이것을 이용해 전시학습 점검을 한 후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활동지를 나누어 줍니다. 열팽창을 이용해 실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인별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 아이디어가 모아지면 모든 별 토의를 거친 후 패들렛에 올립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열팽창을 이용해 찌그러진 물건을 펴는 장치를 만들자라는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에어컨에 가까이 하기 위해 침대를 열팽창을 이용해 위로 올리자라는 의견인데 공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요. 잘된 점, 개선점을 적게 한 후 서로 도와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 역량에 맞추어 과정평가로 진행하고 생활기록부도 역량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블렌디드 수업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